안녕하세요. 살림구조대입니다. 있으면 무조건 사놔보세요. 살림의 스트레스 수직 하강템이거든요. 살림에 스트레스가 올 때 가까운 다이소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림 스트레스 감소템. 긴 말 필요 없죠? 바로 시작할게요. 주방에 깊숙한 수납공간, 캄캄한 밤의 화장실, 새벽녘에 옷장, 구석에 있는 세탁기. 이곳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어둠과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곳이에요. 어둠과 사투 버리지 마시고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빛이 들어오는 LED 동작 센서 등인데요. 가운데에 작은 동작 감지 센서가 달려있어요. 트리플A 건전지 3개가 들어가서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온, 오토, 오프 3개의 버튼이 있어요. 온은 빛이 계속 켜져 있고 오토는 어두운 곳에서 동작을 감지하여 빛이 켜져요. 함께 들어있는 자석판과 고무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에 붙는 곳에 붙일 수 있는데요. 3M 고무자석을 센서 등에 붙여주세요. 제품 전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가볍기 때문에 붙여놓아도 건드리지 않으면 흘러내림이 없어요. 주방에 깊숙한 곳에 물건을 꺼낼 때 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서 구석에 있는 물건 찾기가 쉽죠. 이곳은 자석을 붙일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함께 들어있던 자석판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탁실 구석에 있는 세탁기에 붙여놓고 세탁이 끝나면 짠! 그리고 통돌이 세탁기라서 세탁등이 따로 없을 때 세탁조 안쪽이 안 보여서 양말 한 짝씩 두고 오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아주 유용해요. 어두운 옷장 안에도 센서 등을 붙여놓으면 문을 여는 동시에 빛이 들어와서 내부도 훤히 비춰주고 새벽녘에 출근하는 남편이 옷 꺼내려고 방에 등 훤하게 켜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꿀템이죠. 자다가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밝은 빛으로 잠을 깨우지 말고 센서 등 하나로 가볍게 해결해보세요. 특히 아이가 있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변기 근처에 붙여놓으니까 정말 좋아요. 특별히 뭔가 치우고 정리해서 버려야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생활하면서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종량제 봉투는 웹북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항상 여유있게 준비해두잖아요. 종량제 봉투를 쓰기 편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꺼내쓰기 편해서 살림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량제 봉투를 혹시 한 장씩 곱게 접어 보관하고 계신가요? 깔끔하고 보기에 좋지만 결국 다 펴서 사용해야 하는 종량제 봉투 잖아요. 종량제 및 음식 쓰레기 봉투 정리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논슬립 코팅 2단 바지걸이인데요. 바지걸이로 나온 제품이지만 비닐봉투 정리하기에 딱 좋은 슬림한 2단 걸이에요. 저희 집은 10리터, 20리터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10장씩 20장을 다 걸었는데도 옆면이 슬림하죠. 게다가 논슬립 코팅이 되어 있어서 비닐을 걸어봐도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한 장씩 톡톡 뽑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죠. 압축봉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압축봉은 고리의 크기만큼 튀어나오는 반면 이 바지걸이는 걸어놔도 요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문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슬림함이에요. 옷걸이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라 스텐으로 튼튼해서 어디에 걸어놔도 무게중심이 잘 잡히고 잘 걸려있어요. 운전 중에 페트병에 물 마시려는데 한 손으로 뚜껑을 열고 마시긴 힘들고 열고 마셔도 왈칵 쏟을까봐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 써보세요. 페트병에 빨대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물병 캡이에요. 실리콘 물병 캡이 두 개 들어있는데요. 한 개는 생수 페트용, 한 개는 음료 페트용이고요. 지름과 높이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페트병 뚜껑과 모양이 비슷한데요. 가운데에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십자 모양의 홈이 있어요. 실리콘 재질로 말랑말랑해서 페트병에 끼울 때 부드럽게 끼울 수 있어요. 파란색 뚜껑을 생수병에 돌리지 말고 꽉 눌러주세요. 부드러운 실리콘이라 물이 새진 않을까 걱정이시죠? 생수병에 딱 맞게 끼워지는 탄탄한 사이즈여서 빨대를 끼운 후 구멍에서 한두 방울 나올 뿐 맞물리는 부분에서는 새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립 화장 지워지지 않게 쓰는 저 빨대가 도대체 뭔가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 연예인처럼 우아하게 립 화장 지워지지 않고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운전하며 한 손으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정말 편리하고 차 안에서 물 마시는 작은 사람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어요. 노란색 음료 페트용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요. 각종 음료 페트에 아주 딱 잘 맞아요. 영하 20도에서 120도까지 견디는 재질이라서 세척 후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 빼면 살균도 할 수 있어요. 단점은 버블티나 스무디용 두꺼운 빨대는 들어가지 않아요. 물 위에서 넣으면 십자 입구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수납공간이 내 마음대로 높이와 넓이가 딱 맞아서 수납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면 그 공간이 아깝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작은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보기에 지저분하죠. 그럴 때 이거 사용해보세요. 서랍이 필요한 공간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부착식 서랍이에요. 전체가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서랍 부분에 손잡이가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안쪽에 이탈 방지 걸쇠가 있어서 서랍이 빠지지 않고 잘 걸려 있어요. 사이즈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수납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이즈에 맞게 구매하시면 돼요. 넓은 폭신한 양면 폼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다이소 폼테이프는 접착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단단하게 고정하려면 처음부터 맞는 겔테이프를 붙여 사용할 것을 추천해요. 수납장의 깊이가 깊지 않고 작은 소품들을 보관할 용도로 소형을 구매했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네요. 화장대에 이너 서랍으로 굴러다니는 각종 화장품들을 넣어놔도 좋고 화장실에서 치실이나 면봉을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빨래 바구니는 종류별로 빨래를 구분할 때도 필요하고 한쪽에 모아두었다가 세탁실로 옮길 때도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살림 아이템인데요. 빨래 바구니는 크기가 상당히 커요. 사용하지 않을 때 딱히 둘 곳이 없어서 세탁기나 건조기 위에 그냥 올려두고 사용하거나 바닥에 내려놓곤 하셨나요? 그럴 때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접이식 빨래 바구니인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 깔끔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완전히 다 폈을 땐 큰 빨래 바구니로 사용이 가능해요. 세로에 있는 선 때문에 바구니의 모양이 유연하게 펼쳐지는데요. 봉 모양 부분을 끼워주고 화살표 모양이 있는 부분을 바닥을 아래로 내려주면 타원의 모양을 잡아주면서 바구니가 만들어져요. 바구니에 구멍이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젖어있거나 세탁해야 하는 빨래가 더 냄새나지 않게 통풍이 잘 돼요. 60리터 대용량 바구니인데요. 수건기 중 19장 그리고 티셔츠 1장 정도 들어가요. 손잡이 부분은 손가락 모양으로 굴곡이 있어서 잡았을 때 편안한 느낌을 줘요. 바구니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눕히거나 세워서 보관하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바닥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세척하기도 쉽죠. 손잡이를 한 손으로 한 번에 잡으면 바닥이 분리되는 소리가 나는데요. 완전히 빠지지는 않으니까 그냥 사용해도 무방해요. 에어컨 리모컨, TV 리모컨, 선풍기 리모컨까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리모컨이지만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하며 어디에 두었는지 찾으러 다니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리모컨 보관함이 함께 포함된 가전이거나 자석 부착형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더 많은데요. 그럴 땐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리모컨 어디에 뒀지 생각하는 내 기억력을 꽉 잡아주는 찍찍이 테이프인데요. 총 7쌍 14개가 들어있고 한 쌍에 450g을 지탱할 수 있어요. 찍찍이 부분에는 까스로운 작은 돌기들이 있는데요. 이 돌기가 서로 맞물려서 따닥 하고 끼워지는 원리예요. 리모컨을 붙이고자 하는 곳에 테이프를 한 개, 리모컨에 한 개 붙인 다음 따닥 붙이면 리모컨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리모컨의 모양이 이렇게 붙이기 힘든 구조여도 찍찍이가 잘 견디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홈핸드 테이프는 떼어낼 때 이렇게 쭉 당기면 쭉 떨어지는 테이프인데요. 정말 깔끔하게 끈끈이가 남지 않고 떨어지고 떼기도 편해요. 이 제품은 액자를 걸 때 사용하도록 나온 제품인데요. 리모컨 뿐만 아니라 전기 모기체를 보관하기도 하고 멀티 콘센트를 붙이기에도 좋아요. 단점은 홈핸드 테이프를 떼어내고 나면 일회용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테이프 리필을 따로 팔고 있으니까 같이 구매해서 재사용하시면 돼요.
대부분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위생장갑은 손에 음식물을 묻히지 않기 위해 사용하죠. 아무래도 장갑 모양으로 생겨서 손목의 길이가 딱 여기까지 한정적이다 보니까 소스가 묻어있는 음식을 만들 때 손목에 양념이 묻곤 해요. 물을 사용할 땐 짧은 손목 틈새 공간을 따라 내부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럴 땐 롱 비닐 장갑을 써보세요. 음식물이 손목에 묻지 않고 물이 장갑 내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의 위생장갑과 같이 투명 비닐 소재로 되어 있고 손 부분도 같은데요. 총 길이가 약 45cm로 일반 흔히 사용하는 위생장갑과 비교했을 때 손목 부분이 상당히 긴 길이죠. 성인이 착용했을 때 고무장갑보다도 긴 길이어서 거의 팔꿈치까지 와요. 채소나 과일 같은 식재료를 손질할 때도 손목 부분이 길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고 양념을 묻힐 때도 양념이 장갑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또한 집에서 염색할 때 팔이나 손에 묻지 않게 슥슥 바를 수 있어서 퇴치염색 한 달에 한 번 해야 하는 40인생 두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꿀템이에요. 어항 정리할 때, 화분 정리할 때도 끼고 슥슥 물이나 흙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죠? 물티슈를 사용하는 목적은 물기를 항상 머금고 있는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물티슈를 사용하다 보면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찢겨서 마르기도 하고 신경 써서 닫으려고 하면 튀어나온 물티슈를 정리해서 넣고 똑 소리 날 때까지 아주 신경을 또 잘 써줘야 되죠. 그리고 왜 물티슈는 디자인이 이렇게 항상 화려할까요? 눈에 잘 띄라고 만든 것일까요? 앞으로는 이 제품을 써보세요. 간편하고 깔끔한 다용도 물티슈 케이스인데요. 뚜껑과 본체가 간편하게 분리되어 본체는 100장의 대용량의 물티슈도 거뜬히 들어가는 깊은 사이즈예요. 뚜껑의 가장자리에는 실리콘 테두리가 되어 있어서 밀폐가 잘 되어 물티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증발을 막아줘요. 그리고 뚜껑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홈이 튀어나 있어서 물티슈가 마르는 것을 한 번 더 막아줘요. 곡선의 유연함과 깔끔함은 어디에 두어도 물티슈 같지 않은 디자인적인 만족감을 주네요. 물티슈 겉포장에 상관없이 케이스에 넣기만 하면 어디에 넣어도 깔끔한 물티슈가 돼요. 물티슈 넣을 때 물티슈 캡을 완전히 뜯어 제거한 후에 보관용기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끝! 양옆을 가위로 자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일부 물티슈는 줄줄줄줄 딸려 나오더라고요. 뚜껑을 이렇게 잘라서 넣어줘도 되고 뒤로 넘겨서 넣어줘도 잘 들어가요. 작은 사이즈의 물티슈는 아래 한 개를 더 넣고 위에 넣으면 사용하기가 좋아요. 사용하다 보면 물티슈 특유의 수분 때문에 뚜껑 습기가 맺히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만큼 밀폐력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용도 케이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마스크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식기세척기 세제를 넣기도 하고 반려곤 중에 밥을 넣어서 보관하기도 해요. 컬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이트가 압도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톤다운 민트 컬러도 같이 두고 사용하면 정말 예뻐요. 집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가구가 아마도 의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랜 시간 집에서 의자를 사용하다 보면 의자 끄는 소리에 나도 신경 쓰이고 아랫집에게도 미안함이 몰려오죠. 소음의 원인은 의자 바닥에 패드가 없거나 있어도 오래되어서 다 눌리고 망가져서 나는 소리인데요. 의자 바닥에 이거 붙여보세요. 소음 및 이물질을 방지해주는 테프론 바닥 보호 패드인데요. 패드 4개가 한 세트로 살짝 광택이 있는 보들보들한 재질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접착용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부착면에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건조시켜주세요. 접착용 테이프에서 비닐을 떼어내어 붙이기만 하면 끝! 잠시 손으로 끈 눌러서 고정시켜주세요. 의자를 끌 때 샥 미끄러지는 소리부터 다르게 들리고 그만큼 손목에 무리도 덜 가요. 의자 바닥보다 패드가 크면 먼지가 달라붙으니까 의자 바닥과 모양이 다르거나 사이즈가 애매하다 싶으면 조금 작은 제품을 붙여보세요. 단점은 함께 붙어있는 접착용 테이프가 접착력이 좀 약한 편인데요. 사용하다가 떨어졌다면 과감히 제거 후 폭신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상품 다 사면 13,000원이거든요. 13,000원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에 표현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0대 주부인데요. 해도 해도 티가
티가 안 나는 게 집안일이라는 말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티가 나는데 나만 알고 싶은 진짜 살림 아이템과 꿀팁을 전달하려고 살림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거 너 몰랐지? 하고 주변에 프로 살림꾼처럼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구매해서 직접 사용해본 다음에 다른 제품이랑 딱 이런 부분이 달라서 이런 점이 좋다. 이런 건 단점이니 그냥 딱 빼버리는 게 더 낫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더 좋은 상품이 되겠다 등 솔직하고 진솔한 제품 리뷰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점에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선 근거를 찾으려고 쿠팡 후기도 모든 페이지를 다 읽고 구글링도 하고 블로그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엄마와 어머님께 여쭤보기도 하고요. 무슨 살림 영상 하나 만들면서 이러냐 싶을 수도 있는데 살림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온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작고 작은 톱니와 나사 하나하나라고 생각해요. 해도 해도 티도 안 나는 살림이라고요. 작은 나사 같은 꿀팁이 모이면 큰 우리 집을 아주 쉽고 멋지게 꾸려나가실 수 있어요. 오늘도 티나는 살림을 해보세요. 살림구조대.